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경 수채화에서 많은 분들이 물을 가장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뭐, 나무나 땅은 거의 움직임이 없잖아요. 하지만 물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먼저 잔잔한 물은 어떤 물이 있을까요? 잔잔한 호수. 호수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연못. 물에 흐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물일수록 비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반대로 움직이는 물은 크게 또두 가지로 나뉘는데 위로 움직이는 물, 그리고 아래로 움직이는 물. 이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로 움직이는 물은 철썩이는 파도를 들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력 때문에 아래로 움직이는 물은 개울이나 폭포 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 잔잔함이 많은 물일수록 비침이 거울처럼 많아진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람이 많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일수록 움직임이 많습니다. 자, 이러한 물의 전반적인 특징을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수채화에 앞서서 드로잉으로 어느 정도 형태를 익숙하게 익혀놓고 그 다음에 수채화를 들어가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연필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쉬운 것부터 먼저 잔잔한 물부터 어떻게 드로잉으로 표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위에가 땅이고 밑에가 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의 어떤 물체가 있다고 칠게요. 자, 땅과 물을 나눴는데 여기서 거울은 거울인데 뿌연 거울을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물결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끊어서 그려주시는데 땅에 가까울수록 조금씩 더 진하게 그려주시는 게 훨씬 더 물 같은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 또 어떻게 하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종이 단면이에요. 그리고 이 점이 연필 끝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이 물결은 이런 방향으로 비행기가 이륙하고 상륙하듯이 이런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쪽으로 갔다가 지면에 살짝 닿았다가 또 여기서 시작해서 살짝 닿았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천천히 하면은 이런 느낌이고요. 완전 초보이신 분들은 이렇게 천천히 해보세요. 대신에 전부 다 평행이 될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물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평행을 이루면서 왼쪽이나 오른쪽 아니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연습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된다, 익숙해졌다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해 보시고 이것도 익숙해졌다 하면은 위에는 조금 더 진하게, 그리고 밑에는 힘을 빼서 강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요세 단계. 스텝 1, 2, 3. 스텝 1은 천천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빠르게, 세 번째는 강약을 줘서 변화 있게. 이렇게 세 단계로 연습을 해보세요. 자, 다시 요 위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물결을 표현을 했으면 경계를 조금 진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 비치는 면을 물결 방향으로 표시를 해주시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요선 있죠? 요 선과 이 삼각형 그림자가 시작하는 사이에 흰색 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금 띄워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빛이 물에 비쳐서 살짝 반사되는 느낌이 있어야 더욱더 물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흰색 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살짝 띄워서 해주시고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그림자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물결 방향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물에 비친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이 물은 잔잔한 물이잖아요. 잔잔한 물은 어떻다 그랬죠?
비침이 많다. 요거 연습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움직이는 물 해볼게요. 움직이는 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 물을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갔다가 이 밑에 방향으로 꺾여서 떨어지는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을 하기 위해서는 도형과 빛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도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직육면체죠? 직사각형 6개가 붙은 직육면체인데 빛이 위에서 이렇게 왼쪽 위에서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빛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이쪽 방향으로 내가 물뿌리개를 뿌린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위에는 물이 많이 뿌려지겠죠. 그럼 빛이 많이 뿌려지는 거니까 가장 밝을 거예요. 그 다음에 면은 이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이 남아있는데요. 옆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위에 있는 면보다는 물을 덜 받겠지만 빛이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물뿌리개로 물을 뿌렸을 때 이쪽 면보다는 조금 더 물을 많이 받을 겁니다. 물이 빛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어둡게 하고 오른쪽은 한 단계 더 어둡게 이런 식으로 빛에 대한 이해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게 이해가 가셨으면 이제 이 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지금 이런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감을 위에 이 스텝 1, 2, 3 위에서 배운 이 스트로크 표현을 해주면서 그리고 이 빛 방향을 대입을 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어느 정도 꺾임이 없죠. 조금은 흐르긴 하는데 잔잔한 느낌의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잔잔하게 표현을 해주고요. 이제 여기서 꺾이잖아요. 꺾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감을 내서 물결을 표현해줍니다. 왜 속도감을 내야 하느냐? 우리가 선을 쓸 때 그냥 이렇게 천천히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속도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로잉이나 수채화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느낌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살짝 옆면은 어둡게 이런 식으로 여기는 조금 속도감이 있게 해주시고요. 자, 스케치한 거를 지우고 그리고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대비가 조금 심해야지 조금 더 꺾이는 느낌이 잘 들기 때문에 이 부분 있죠? 꺾이는 바로 이 부분은 조금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흐르는 물을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준 다음에 뭐 여기에 풀도 있을 수 있겠고 바위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우개에 뾰족한 부분을 사용해서 이런 하이라이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로잉으로 알아보는 물의 특징과 표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제 수채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처음에 배웠던 잔잔한 물 스케치부터 해보겠습니다. 가로로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삼각형을 위에다가 하나 그려주고 잔잔한 물에 비치는 거니까 요 선으로 대칭되게 위 아래 삼각형이 대칭되게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부터 표현을 해줘야 될 텐데요. 파란색 물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가장 밝다라고 보이시는 물감에 보이시죠? 물과 물감을 많이 타서 지금 요 정도 면적을 다 칠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준비를 해주세요. 붓을 눕혀서 전체적으로 칠합니다. 이때 될 수 있으면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진하게 물감 양을 많이 해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중목이거든요. 그래서 희끗희끗함이 표현이 조금씩 되는데요. 굳이 꼼꼼하게 칠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위에가 조금 더 진하면 좋겠다 싶어서 파란색을 조금 더 섞어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라데이션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1단계예요. 너무 많이 하면은 처음에 밝은 파란색과 진한 파란색이 두 개가 섞여버리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해주고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갈색을 아무 갈색이나 상관없어요. 위에 삼각형을 색칠해 줄게요. 자, 말렸으면은 이제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울이 아니죠? 뿌연 거울이라고 했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밝은 파란색과 갈색을 같이 섞어줍니다. 자, 섞어준 색으로 우리 스트로크 배웠던 거 있죠? 자, 이렇게 종이에다가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수채화에서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은 조금 더 힘들 수 있어요, 초보분들은. 그래서 힘드실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스케치한 비치는 삼각형 부분에 색칠해 주시는데 제가 아까 살짝 하얀 부분 띄어두는 게더 좋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띄어두고 이런 스트로크를 사용해서 꼼꼼하게 채워놓은 게 아니라 대충 삼각형처럼 보이는데? 라는 느낌만 날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삼각형 물체에 가까워질수록 본래의 색이 더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썼던 색에 갈색을 더 섞어서 채도를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을수록 더 진해 보이기 때문에 프러시안 블루 색을 살짝 더 섞어줄게요, 갈색이랑.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스펀지 같은 거에 이렇게 톡톡톡 아주 살짝 흡수시켜 주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 사이에 흰색 선이 굉장히 얇아야 돼요. 겨우 보일 정도. 자, 위에 있는 진짜 물체는 똑 떨어졌는데 밑에 있는 물체는 별로 그렇지 않죠. 요 정도 느낌이 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물결을 조금 더 추가를 시켜줄 건데요. 처음에 썼던 그 파란색을 사용해서 거칠을 해줄 거예요. 조금 더 잔잔한 물결, 이런 느낌이 날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이 삼각형 느낌과 이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도 바로 해줄게요. 자, 위에 겹쳐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같은 물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붓에 물감이 점점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흐려지죠? 이런 거를 또 이용해서 밑에 부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살짝 조금 더 진한 파란색을 붓끝으로 톡 찍어서 스펀지에 물 조절을 한 다음에 한번더 덧칠을 해줄게요. 자, 위에부터. 오른쪽도 해줍니다. 자, 이때 눈을 게슴츠레 뜨고 보세요. 너무 자세하게 하나하나 파려고 하지 마세요. 눈 게슴츠레하게 뜨고 해보세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어요. 전체적인 느낌이 그라데이션이 되고 있는지 봐가면서 윗부분이 진하게 잘 되고 있는지 봐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흐린 갈색으로 물 조절을 조금 해서 물을 살짝 빼주시는 게 좋아요. 넓은 면적을 할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 갈색 정도의 색깔로 아주 살짝 덮어줄게요. 색을 다른 걸 섞지 마시고 이 갈색만으로 흐리게 만들어서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잔잔한 물 위에 비치는 물 그림자 부분까지 표현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 밑으로 떨어지는 물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패치도 이렇게 여기가 꺾인다라는 걸 표시를 흐리게 해두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거친 붓으로 해볼 건데요. 거친 붓으로 하시면은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밝은 파란색을 만들어주시고요. 여기다가 팔레트판에 풀어주시고요. 자, 이때 바다의 파란색보다 이렇게 연못이나 개울 이런 데는 조금 더 채도를 떨어뜨려서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파라면은 굉장히 인위적으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물의 깊이가 바다보다 얕기 때문에 이 파란색의 정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땅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돌의 색깔이 많이 비치기 때문에 파랗게 하시면은 굉장히 어색해요. 이렇게 해서 물기를 조금 빼주시고 위에 면부터 이 선과 평행이 되게 하고 꺾이는 면도 다 한번 싹 칠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도 해서 물결을 표현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프러시안 블루나 아니면은 기타 더 진한 파란색을 갈색, 밝은 갈색과 살짝 섞어줄게요. 왜냐하면 너무 파라면은 인위적이게 진짜 물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해서 살짝 회전을 시켜볼게요. 회전을 해서 꺾이는 부분만.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한번 갔다가 위에만 두세 번 더 터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꺾이는 면이 더 강조가 되겠죠? 이렇게 했다가 위에만 몇 번씩 더 건드려주세요. 하시고 붓을 한 번만 물에 담근 다음에 스펀지로 닦아서 거의 물기가 없게 해주신 상태로 위에를 그러니까 똑같은 색인데 색깔만 더 뺀 거예요. 위에를 해주시는데 이 경계는 될 수 있으면 건들지 않고 진행을 해줄게요. 자, 방향 잘 봐가면서 갈색을 조금 섞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좀 진하다 싶으면 물을 머금은 스펀지에 한번 닦아주세요. 그 다음에 아주 미세하게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게 물솥털 브러쉬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처음에 우리 스케치했던 이 외곽과 평행이 되게 꼭 해주셔야 돼요. 평행이 안 되면 이게 굉장히 아마추어처럼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프러시안 블루 살짝 섞어서 제가 지금 위에 면이 1번이라고 하고 이 꺾이는 면이 2번 면이라고 할게요. 1번 면하고 2번 면하고 살짝 비슷한데요? 라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요. 중간 톤이 풍부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 프러시안 블루 살짝 섞은 걸로 묘사를 조금 들어와 줄게요. 지금 붓끝을 아주 스치듯이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꺾이는 면은 살짝 종이로 회전을 시켜서 눌렀다가 빼줬다가 눌렀다가 빼줬다가 눌렀다가 빼줬다가 지그시 눌러서 조금 색을 먹인 다음에 끝에는 샥 빼주는 그런 식으로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펀지에 좀 닦아주세요. 물이 머금은 스펀지예요.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또 한번 쓸어줄게요. 이제 거의 붓터치가 나오지 않아야 돼요.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거의 묻어난 게 없죠? 이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프러시안 블루를 한 번 더 묻히신 다음에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 3번 면을 안 했잖아요. 요 정도 되는 색으로 그다음에 물을 또 흡수를 시켜주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거의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런 정도 느낌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옆면을 조금만 아주 얇게 이게 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니까 어렵지 않죠? 이 둥근 붓으로 마무리를 해줘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물은 잔잔한 물과 움직이는 물이 있는데 잔잔한 물은 호수나 연못이 있고 비침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움직이는 물은 위로 움직이는 파도가 있고 아래로 움직이는 개울이나 폭포가 있다. 잔잔함이 많을수록 비침이 많고 바람이나 높이가 높을수록 움직임이 변화무쌍하다. 그래서 드로잉으로 배워봤을 때 이런 삼각형이 물에 비친다고 했을 때는 뿌연 거울을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특징은 물에 스트로크를 표현을 해가면서 그 안에서 비치는 삼각형을 그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스트로크를 할 때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것처럼 초보일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은데 이 연습은 총 3개의 단계로 이루어지면 좋다. 처음에는 천천히 해보고 그 다음에는 조금 빠르게 해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강약을 주어서 위에는 진하게 밑에는 흐리게 연습하면 좋다. 그 다음에는 중력 때문에 밑으로 흐르는 물을 배우는데 이때는 직육면체에 대한 이해를 해서 들어가면 좋다. 빛이 왼쪽 위에서 있을 때 1번 면이 제일 밝고 그 다음에 2번 면, 3번 면 순서로 밝기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떨어지는 물이기 때문에 이쪽은 1번 면으로 밝고 떨어지는 물은 2번 면으로 어둡다. 그런데 이 떨어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강조해주면 더욱더 입체감이 살아나게 된다. 그리고 드로잉을 할 때는 스트로크, 속도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바뀌는데 떨어지는 물은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는 물이므로 그냥 천천히 하는 선보다는 빠르게 긋는 선으로 하도록 한다. 자, 수채화로 넘어와서는 삼각형을 갈색으로 그리고 물은 1차로 전체적인 베이스를 깔아준 다음에 2차로 그라데이션과 물결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세 번째로는 비치는 물체 더하기 파란색을 섞어서 물결 표현을 하면서 들어가면 좋다. 여기서 포인트는 삼각형과 물 사이에 요 경계에 흰색 띠를 하나 살려두면 더욱더 실감나는 물 비침 현상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꺾이는 물 같은 경우에는 거친 붓으로 하면 더욱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 스트로크 배운 거 기억나시죠? 지그시 눌렀다가 빼주고 눌렀다가 빼주고 이게 안 됐을 때는 한 번, 두 번 해주고 밑으로 빼주고 요 꺾이는 2번 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풍경 수채화 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냥 팔짱 끼고 보지 마시고 오늘 수업은 직접 스케치북 하나 갖다가 그려보면서 동영상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연습을 하셔야지 온전히 내 걸로 만드실 수 있어요. 꼭 영상 보시면서 같이 연습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